안녕하십니까. 세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세금 돋보기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가가 있는데 이 시가를 언제까지 어느 범위에 있는 시가를 인정할 것이냐, 시가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시가가 필요한 때는 상속받았을 때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또는 증여받았을 때 이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양도를 했을 때 그 양도가액이 적절한지를 살펴볼 때, 이럴 때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 시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기간을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날의 가까운 날 안에 있는 그런 시가를 사용해야 될 텐데, 이 평가에 필요한 기준이라는 이 있겠죠.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 그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 등기일. 이게 이때 증여 계약일이 아닙니다. 증여 계약일은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을 기준으로 삼는데 증여세에서는 증여 등기일 기준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양도 같은 경우는 잔금 청산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죠. 매매 계약일이 아닙니다. 평가 기준일은 매매 계약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해당 재산,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재산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으면 감정가액, 다음은 수용받아서 보상받은 적이 있다, 경매 공매로 취득하거나 판 적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재산들의 이런 가격들,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 공경매가액들이 시가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유사한 재산, 나랑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굉장히 비슷한 재산이 거래되거나 뭐 공매 경매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거래된 것을 나의 재산의 시가로 본다라는 것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가로 인정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평가 기준일. 평가 기준일이 있고요. 세법마다 평가 기간을 다르게 하는데 우선 상속세는 평가 기준일,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전, 그다음에 뒤로 6개월까지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시가들이 있다면 그 시가들이 요 안에 있다면 시가로 본다. 그다음에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6개월, 그렇지만 뒤로는 3개월. 평가 기준일이 증여 등기일이죠. 증여 등기일 뒤로 3개월 안에 시가들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양도세는 앞으로 3개월, 뒤로 3개월. 요 사이에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보게 됩니다. 근데 시가가 여러 개 있다. 요 기간 안에 해당되는 시가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다. 그러면 가까운 날 둘 중에 여기가 더 가깝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시가를 시가로 본다. 근데 마침 앞뒤로 발생을 하나씩 했는데 이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두 가격을 평균해서 시가로 쓰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갑씨가 19년 12월에 7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요. 갑자기 얼마 안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돈이 필요했는지 담보대출을 받았고 담보대출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상속인이 본인도 집이 여러 채 있고 해서 굳이 상속받은 아파트가 필요 없다라고 보고 팔기로 하고 8억 원에 매도 계약을 했고 이것을 잔금을 드디어 몇 달 후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 감정평가액, 여기 매매가액, 매매가액 8억 원 이것들이 그리고 본인이 매수한 이 매매가액 이런 것들이 시가에 해당될 수 있는 가격들이죠. 그럼 상속개시일이 평가기준일이고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입니다. 6개월, 그 다음에 평가기준일 후 6개월. 네. 요 사이에 있는 가격들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이죠. 취득가액은 취득일이 7개월, 10일, 6개월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는 인정이 우선은 안 되겠고요. 다음에 담보가 격, 그 다음에 매도 계약을 한 가격, 매도 잔금을 받은 날. 매도 잔금일로 보니까 6개월이 지났네요. 매도 잔금은 매매 같은 경우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 받은 날로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그 가격이 결정된 거잖아요. 잔금만 뒤에 치렀지. 그래서 가격 결정 시점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럴 때는 계약일 기준으로 시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을 하거나 양도세의 평가 기준을 할 때는 양도일을 따지지만 그 가격의 비교가 대상이 되는 것은 계약일을 따진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계약일로 보니까 담보대출 받은 것보다 평가 기준으로 해서 더 가깝죠. 그래서 이 상속재산은 8억 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일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아까 앞에 사례에서 7억 원에 거래됐던 7억 원에 거래된 것이 7억 원에 거래된 것이 살짝 벗어나 있는데 이것을 시가로 좀 보고 싶다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평가 기준일보다 2년 전 안에 6개월부터 2년 전 안에 있는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평가기간 뒤 상속 같은 경우는 6개월이죠. 6개월 뒤에 상속세 결정기간, 상속세 결정기간은 9개월 후입니다. 신고기한의 9개월 후 사이에 어떤 가격이 발생하면 이 또한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청해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증여세도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인데 증여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증여세 결정기간까지 어떤 시가에 해당되는 가격이 발생을 하면 평가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해서 시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평가 기간 전 가액으로 신청할 때는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을 해야 되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70일 전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신고도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개월 전, 70일 전 이렇게 돼 있고요. 평가기간 후는 이미 신고기한도 다 지났는데 뭐 신고기한 전 4개월 이걸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시가가 있어도 이 평가 기간 안에 존재를 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평가 기간이 다소 벗어나 있는 시가라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돋보기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